감사합니다.
이 징계가 떠나고 보이는 게 특별히 에펠탑 주신게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에펠탑 주시고 풀 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안에 만들어지고 조금 영상적으로 수고스럽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넓고 너무나 많은 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전원 다 대단히 열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잘 보면 그 틈새 틈새 저희 공연 업계 전문 용어로 이 뺑기를 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빛은 호소력이 있는데 마스크 용어로 립싱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뛸 때 뛰어 하면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명을 나눠서 그 에너지가 열악한 것은 그 구역에 조명을 떠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1층의 스탠딩으로 이렇게 자리에 계신 분들 저쪽까지 이렇게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싸이의 오른쪽이고요. 이렇게 자리에 계신 분들이 싸이의 왼쪽이고요. 그리고 저 카메라 중계단을 기준으로 저 뒤쪽에 계신 분들 싸이의 뒤쪽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쭉 계신 분들 저쪽은 싸이의 언덕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저 언덕 이름은 뭐예요? 어? 도서관이라고요? 저건 왜 도서관이 유치원이야? 저쪽은 사이 언덕이고 이 좌측으로 언덕 강북구 저쪽 뒤쪽 언덕에 계신 분들까지 여러분들은 통틀어서 사이의 강북구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가 열악할 것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카메라당 요 앞쪽으로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가장 이른 시간부터 오셨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분들 이쪽은 싸이의 센터입니다. 자, 열악한 곳을 외면합니다. 싸이의 1층 오른쪽만 소리 질러! 좋습니다. 싸이의 1층 왼쪽 소리 질러!
사이에 오른쪽 왼쪽 센터 뒤쪽 언덕 경호구 단독대 그리고 차단 소리 질러! 자, 중계는 지금 너무 좋습니다. 노래가 시작이 되어도 에펙트를 넣지 마시고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펙트는 제가 충분히 넣고요. 제가 충분히 넣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겠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계속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어떤 움직임도 안 주셔도 상관이 없으니 그냥 전체를 화이트로 바로 그동안 많은 객석이 좀 더 밝을 수 있도록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다 같이 랩하고 춤추셔야 되는 노래이고요. 두 번째 노래 다 같이 합창을 하면 되시는 노래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경향팀이 계속 블라인드는 계속 뜨는 계속 커머크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블라인드 계속 뜨는 계속 커머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네, 뛰어죠 뛰어. 한번 공연하면서 많게는 수십 차에서 심하게 100차에 정도 뛰어라는 말을 외칩니다. 저희 목상 클리버 통하시는 매니저는 뛰어만 녹음을 해가지고 다니길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뛰어를 외치면 정말 여러분들의 표정이나 반응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정말 듣자마자 뭔가의 흘림이 정말 뭔가의 각성이 돼서 막 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어떤 학생의 이렇게 약간 마스크에 가려져 있지만 입모양을 비추어보면 제가 뛰어 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뛰어본 게 심지어 2년 6개월 만이어서 그런데 뛰다가 힘드실 때 여러분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실 생각 어제 더 뛸 거입니다. 100% 확실해 어제 더 뛸 거입니다. 지금부터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래서 내일도 후회 없이 자, 여러분, 행복해서 뛰는 게 아니라, 뛰어서 행복한 겁니다. 이번 노래, 단 한 명의 나오자도 없이 작품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시면서 가장 듣고 싶어 하셨을 저의 노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3월 29일에 발매되었던 저의 전국 90여 명의